Z 디바이스를 Z 디바이스를 활성화했나요? 눌렀나요? 자, 이 어플을 여기 가운데를 손으로 하고 이 위로 이렇게 아래로 하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안에 있는 센서들이 나와 있습니다. 센서의 종류가 있어요. 그러면 여러 가지 보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센서의 종류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가만히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와이파이 버튼 보인가요? 그러면 이 디바이스 안에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예요? 없다는 거예요? 그 안에 보세요. 나침반을 그 다음 어린이가 눌러보세요. 와이파이 자, 과장이 높고 이상한 이상한 것이 움직이고 센서들이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? 이때 디바이스를 돌려보세요. 자, 안쌤이 하는 것처럼 돌려봅니다. 나침반을 돌려봐. 자, 나침반을 이 디바이스를 돌려도 변하지 않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. 아, 이거 손이 안 돼. 아니, 이렇게 들고 돌리면 안 돼요. 바닥에 놓고. 어떻게 돌려요? 아, 이렇게. 이렇게 만든 것처럼, 여러분 쟁반 돌리기 하는 것처럼 돌려보세요. 자, 여러분 보면, 화면에, 화면 위에 이 빨간색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이상한 선이 생겼어요. 자, 이 빨간색의 위치가 어디일까요? 북쪽! 북쪽! 오, 잘 말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동서남북 확인할 수 있겠어요? 네! 자, 이제 이 버튼을 눌러봅니다. 앞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봅니다. 자, 이제 다른 센서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만히 보면 자, 여러분이 어떤 센서들을 확인하고 싶나요? 조명 TV! 조명! 여기 보면 조명같이 생긴 거 있죠? 라이트 센서요? 라이트 센서, 조명같이 생긴 거. 나도 눌렀어요! 자, 그거를 누르면 자, 이거 만지는 거 아니야? 자, 이걸 눌러보세요. 자, 이거는 빛 센서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빛이 여러분의 센서에 따라서 빛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 디바이스 위에서 위에 카메라 있는 데를 가려보세요. 그리고 센서의 숫자를 보세요. 아니, 위에 화면 위에 두 개 있잖아. 화면 위에 두 개. 아, 어두운 거잖아. 자, 그거를 가려봅시다. 아니야, 그렇게 말하면 0이 돼요. 0이 되면 없다는 건 아예 빛이 없다는 걸 뜻해요. 자,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센서인지 보세요. 두 개의 버튼 중에 어떤 게 센서예요? 빛 센서 위치 확인했어요? 작은 거죠? 빛 센서 위치 확인했어요?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만쌤이 현관을 끌 테니까 센서 지금 몇 시인가 보세요. 센서 지금 뒤에를 럭스라고 있습니다. 지금 200에서 300 사이 어건가요? 네. 200에서 넘어볼게요. 자, 맨 럭스예요. 빵이요. 빵이면서 가리지 말고 현관등을 껐을 때는 여러분 빛이 어떤가요? 50 몇이요? 50 몇. 다시 껴보겠습니다. 자, 이처럼 여러분 디바이스 안에 과학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어요. 이걸 활용해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어린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앞에다 낼 수 있도록 합니다.